네, 제가 여태까지 분갈이를 다 해준 식물들이에요. 가을 노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물들도록 노숙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것도 다행이들이 이렇게 햇볕에서 짠, 이건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준 다행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햇볕에서 가을 노숙을 잘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분갈이 다 해준 다육이들이에요. 가을 햇볕이 참 좋죠? 네. 가을에 지금 노숙 중인 아이들이에요. 아주 가을가을하게 물이 아주 잘 들고 있네요. 58 누다, 네, 홍포도, 러우, 세발선인장, 그 다음에 염자, 오렌지 멀러, 네, 가을 햇볕과 가을 바람과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그리고 적당한 물이 이렇게 다육이들을 예쁘게 물들게 하네요. 염자 예쁘게 물들고 있죠. 러우는 얼마 전에 사서 분갈이를 했는데 지금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러우가 참 예뻐가지고 샀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러우 세발 선인장도 꽃하고 접목시킨 세발 선인장 꽃하고 접목시켰는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누다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누다요. 요거는 이제 내놓은지 햇볕에 내놓은지 얼마 안 됐고요. 요거는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쁘게 잘 물들고 있어요. 58 가을 햇볕과 가을 바람과 습도 적당한 물 이렇게 하니까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죠. 제가 저번에 모아모아 심어놓은 다육이들이에요. 그때는 모아모아 심을 때만 해도 물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끝에 물이 많이 들었죠? 끝자락에. 네. 이게 이제 햇볕과 바람과 모든 걸 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노숙이 좋다는 게 이렇게 가을에는 햇볕에 이렇게 11월까지는 이렇게 노숙을 해주고 이제 11월부터는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들여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홍포도도 예쁘게 물들고 있죠. 네. 오렌지 멀로도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예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이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분갈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려신 분갈이 해준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을 노숙이 이래서 좋은가 봐요. 이렇게 제 다육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요거 며칠 전에 들여온 운동자금하고 벽어금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스테라도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건데요. 카스테라도 선인장과인데 굉장히 예쁘죠?